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동영무역고사 2회죠. 2회. 페이지 39페이지 41번이에요. 자, 41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5번을 보시면,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아 도박 채권자 이를 모르는 제3자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우리 판례는 숙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에 대해서 무인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5번은 뭐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자, 이에 반해서 2번을 보시면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이혼이다, 혼인한다 같은 가족법상에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러한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었다면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때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서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2번이 되네요. 4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이 답이죠. 1번. 무효행위 전환에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43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2번을 보시면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건 뭔가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고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뭐냐는 뭐죠? 거짓말인데 짜고 하는 거짓말인 거죠. 따라서 통종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도 통종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을 보시면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건 통솔이다. X.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44번입니다. 갑은 을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1번인데 최근에 일종의 변경된 판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요건을 갖춘 경우 갑은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죠.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착오라는 점. 거기다가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취소하고자 하는 착오자, 표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존재한다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할 때니까 이것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피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2번, 갑의 매매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X죠. 상대방인 을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3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원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맞나요? 자, 갑, 착오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은 착오라는 점 입증해야 되고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나요? 이거잖아요.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이게 뭐죠? 중요 부분인 것이고요. 따라서 5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45번입니다. 아,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참 시험이 잘 나오죠.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도 X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의사표시가 도달해서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죠. 도달이란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된 거죠. 요지하지 않아도 도달된 거니까 3번은 뭐죠? X가 됩니다. 3번 보시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피 특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죠.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됐음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누가 있느냐? 미성년자, 피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입니다. 특히 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죠. 근데 그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예요. 특히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론만 피 특정 후견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따라서 수령 무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틀린 지문인데 도달이 돼서 5번 보시면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는 정관에 따라 삶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삶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삶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은 X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은 4번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가 복대리는 임의대리인가 법정대리 선임하겠죠? 자,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지만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4번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7번입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표현 대리 관련돼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표현 대리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죠. 유의하실 것은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꼭 무권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복대리인의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건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질문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먼저 4번이죠.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표현이 성립돼요. 사자를 통해 권한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4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이죠. 자, 일단 우리가 유동적 무효죠.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부분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죠. 근데 조심할 것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협력 의무를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답은 2번인 거죠. 49번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거 우리가 1회 때도 했던 부분입니다. 자,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누가요? 상대방이. 일단,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번을 보시면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됐어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0번입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도 옳은 거죠.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그때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행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 자, 1번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등기는 물권의 취득 요건이긴 하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물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X죠. 2번도 X예요. 자,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것은 단 하나, 일도 없는 것. 따라서 2번처럼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도 X죠.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지만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죠. 물론 상속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자, 5번. 자,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 것처럼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갑은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자신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한 후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만약에 직접 을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요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입니다. 자, 51번입니다. 등기 추정에 관한 등기 추정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르죠.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첫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추정이 깨집니다. 기억,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거죠. 2번,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2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고요. 3번째, 반증. 잘못됐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지겠죠. 3번째인데, 4번. 등기부상 등기명의제 공유지분의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해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점이 뭐가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것도 뭐죠? 추정이 깨져야 돼.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52번입니다. 갑수의 부동산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추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됐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가등기가 나오게 되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를 좀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갑 소유죠? 그리고 나서 을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병 앞으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문제가 굉장히 뭐죠? 쉬워지거든요. 일단 1번 X입니다. 왜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갑의 소유, 갑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병의 소유권 취득은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가등기가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 거죠. 근데 그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가등기에게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인 병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을의 물권 취득 시기는 소유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를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4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라고 청구할 수 없으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을 보시면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죠. 근데 이 매매의 일부가 타인 소유래요. 자,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겠죠.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 그러면 남의 뜻인지 몰랐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겠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남의 땅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뀔 문제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X입니다. 자,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몰라서 자주 점유였다면 나중에 알게 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뀔 뿐이지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이 X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2번을 보시면 유효한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그러면 수리해 준 사람은 누구죠? 수급인이고 일을 맡긴 사람은 누구죠? 도급인이죠.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 증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지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상환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청구해야 될 테니까 2번이 X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5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에서 우리가 따로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해보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훔치거나 뺏어가는 것처럼 침탈이 존재해야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1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을이 훔쳐갔어요. 훔쳐갔다면 침탈이 존재하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을이 이 훔친 카메라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병이 악이라면 선의가 아니니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겠죠.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점유자가 점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청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6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이 답인데, 자,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고 해요. 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됩니다. 반미터, 50cm겠죠? 0.5m겠죠? 자, 근데 위반하게 되면 그 건물에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에요. 참 시험이 잘 나옵니다.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7번입니다.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채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21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 점유개시 시작점 기산점을 1년을 뒤로 놓출 수 있다면 이 병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병과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병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이 우물이 1년을 늦추든 5년을 늦추든 누가요?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점유개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20년이 되면 점유개시 기산점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7번의 2번 질문을 보시면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이 있어 시효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경이 없어요. 그러면 점유개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유전입니다.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무효니까. 다시 말하면 21년이 됐을 때 갑이 병에게 진짜 팔았다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겠지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면 등기도 무효고 약정도 무효고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볼까요? 갑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변동된 건 아니잖아. 미등기 됐다가 등기했을 뿐이 소유자가 변동된 것은 아닌 거고. 4번.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행정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했어요. 이 매수제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시효의 이익의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여전히 자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X인 거죠. 자, 57번은 좀 낯선 질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별표해 두시고 모든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58번입니다.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4번을 보시면 58번, 4번이죠.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동산에 있던 모든 권리, 물권들이 다 소멸되거든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소멸돼요. 따라서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X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59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총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총유는 뭔가요?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가 되고요.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다. 그죠? 지분 자체가 없다. 두 번째,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사원총의 결의를 따른다. 따라서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60번입니다. 갑을 병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 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함과 어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묶인 거죠. 자, 꼭 기억해. 변경된 판례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럼 을은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죠. 이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 다른 말로 하면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죠. 일단 이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잊지 말 것은 첫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도 자신의 지분권을 근거로 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제3자가 점유했어요.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옳은 것을 기억! 이는 단독으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니을, 을은 자기 지분에 상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두 가지가 옳은 거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